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진마초책기 열고 워낙 많이 구기네요. 마진 추려주고 면포까지. 상에 나가서 양병 걸겠다. 한번 넣어볼게. 원래는 안 되는 거니까. 사장은 이제 안 그러면 반복수 계속 쓰면서 대국이 안 끝나니까 반복수 룰을 만들어 놨 건데. 밀어가지고 우선 덧붙이라고 했죠. 먹으면 이제 차고 올라가면 병 잡으면 됩니다. 쓸면은 이제 마가 뛰어나가면서 일단 여기 병 걸었고요. 차가 이게 병 먹어도 되죠. 마 있으니까. 마가 면포 잡으러 뜨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일단 세 번째 줄을 잡는 게좀 좋습니다. 빅장 룰이 원래 있는 거죠. 우리 전통 장기에 빅장이 있습니다. 이거 주고요. 이거 미는 게 낫죠. 먹으면 차가 일단 올랐습니다. 상이 졸 걸고 마 걸었으니까 올려서 아마 여기 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가 한칸 올라서 주고. 일단 먹읍시다. 호를 먹고 돌게요. 마 걸리고 병 걸리고. 일단 이거 한번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드시네요. 예전 인터넷 장기는 승부제로 그렇게 뒀죠, 장기를. 마 달라고 하고. 면줄 잡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상이 못 뜨게 면포 날아가니까. 살을 올려서 둔다는 얘기고, 같이 때리면서 차 걸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먹으면 먹고, 장구를 부르면 2차 잡을 수 있는데, 같이 때리면서 2차 걸리겠죠? 그럴 수가 안 됩니다. 쫄딱 망합니다. 여기도 올렸고, 여기도 올렸거든요. 하나는 뭐 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차를 올릴게요. 차길 여는 것도, 뭐 양차 걸고 그런 것도 나중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안 뒀고요. 뒤로 빠져주죠. 먹으려면 먹으라고 하고. 먹으면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양득을 겨냥하면서 두도록 하죠. 일단 한번 지켜줄게요. 드시진 않네요. 먹으면 여기 와가지고 끼워가지고 상으로 양득 치고 이런 거 돌리고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막으면 상으로 쳐버리니까 안될것 같고 기마도 좀 진출하고 상대가 이제 찾길 열리려면 수를 좀 많이 쓰긴 해야 되는데요. 열면은 이쪽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졸도 지금 독졸이고 이래가지고 기마나 상이 좀 나가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또? 공격을 선택할게요. 그냥, 양득 달라고 봅시다. 뭐, 여기 주더라도 때리고 가는 공격을 하겠습니다. 상으로 치하고, 지금 찾기를 못 여니까, 양득 때리면서 그냥 공격을 선택할게요. 치고, 먹고, 마달라고 하고, 일단 공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먹는 게 낫겠죠? 이런 걸로 먹어주는 게 예의가 아니고요. 아예 합조를 해서 탄탄하게 도는 게 낫죠? 안 먹습니다, 이런 걸. 여기 나는 양대 계속 칠수 있는데 굳이 먹어주면서 차가 나오게끔 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가 사슴 잡고 여기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약해지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 먹습니다. 계속. 이건 올려도 되죠. 차가 못 나오게. 올리는 수가 더 좋아 보이네요. 상 믿고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올립시다. 이 차가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상대 차가. 아니 죽만 먹죠. 공짜는 뭐못 참지. 공짜를 주는데 참는 사람은 없죠. 양덕 먹으려는데 공짜병을 먹었네? 자, 받아주고요. 일단, 열면 선수고, 밀고 가는 것도 좋고, 좋네요. 좋은 수가 많네요. 일단 지켜주고, 그냥 죽일 순 없죠. 포가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당장은 뭐 죽진 않을 것 같고요. 기마가 나갈지, 아니면 졸 단계가 차가 3선, 무난하게 기마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는 이 조로 움직이면 상으로 차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가 빠지더라도 여기 먹으면서 상을 노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상대 의도대로 좀더 죽이가실래요? 이조 죽이가실래요? 상 달라고 할수 있는데 뭐좀 그렇게 두기가 좀 싫어가지고 대처하시겠다 뭐 그런 의도인가? 뭐 일단 나갑시다. 공격기물 나가지고 대처하면은 뭐 대처하죠. 뭐 대처하면 되고. 4선 잡아서 상 달라고 해볼게요. 포분할 좀 하겠습니다. 포를 요렇게 기포로 넘기면 돌진수. 그냥 안전한 형태로 뒀습니다. 상이 이제 지켜준다 그런 얘기고요. 일단 포부터 넘겼고
졸이 올라갈 수도 있게끔. 이 졸도 무섭죠. 무서운 게 많아가지고 둘수 있는 건덕지가 너무 많습니다. 잠깐 내려가면 마포 양반 걸리죠. 코네나 마네나 양빵수 산업 올리죠. 돌진이니까 코를 넘기면 말을 먹고 코를 넘기면 조를 당겨도 둘수 있는 게 많네. 일단 뭐 하나 죽을 수밖에 없죠. 아 이걸 먼저 치시네요. 냅두고 이거 먹을게요. 마부터 먹고 계속 면포 개정하면 되니까. 얘는 돌아가지 못하고 아마 마달라고 온다는 얘기 같습니다. 면포 다시 달라고 하고 걸렸으니까 상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긴데 어차피 뭐 살을 올리거나 그런 게안 되거든요. 여기를 먼저 때릴게요. 포가 요렇게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넘어가지고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 갖다 꽂을까요? 그럼 상이 이제 뒤로 여기 가야 되는데 차가 지금은 여기 못 가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상을 죽였습니다. 상 뜨면은 차가 여기 갔다 올것 같아가지고 상을 죽이면서 마귀를 열은 거거든요. 자, 상이 먼저 뜨죠. 포 달러 갑시다. 이제 포를 앞으로 넘기면 졸란 게 오르게 되죠. 상이 빠지면은 마가 나갈게요. 그래야 마장도 나옵니다. 포를 넘기면 졸을 남기고, 상을 빼면은 마가 뜨면서 차가 치더라도 면포 날리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마가 뜨면서 또 면포 달라고 하고. 먹진 뭐합니다. 먹으면은 차포 다 죽습니다. 차가 말을 치면 차가 포 치면서 장군이기 때문에 포전에서 차가 차를 못 먹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차가 포를 지켜준다고 먹으면 난리 나죠. 먹으면서 차 올리고 포 올리죠. 그러면 차가 여기 마자리 온다는 얘기인가요? 마자리 올수 있겠네. 밀어서 차 갈면 되겠죠. 마가 포로 지켜주면서. 내려와서 말을 달라고 하는 게좀 나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두진 않으셨고. 상 달라고 하고 상이 아마 여기 간다는 얘기 같습니다. 포 올렸으니까 상을 이렇게 막을게요. 이게 좋아 보이고, 목 내리면 포가 말을 친다. 차가 달라고 하는데 포가 넘는다. 말을 줘도 이길 것 같은데. 말을 줘버릴까요? 공 돌려가지고. 포가 치하면 차가 달라고, 넘기면 졸 당겨, 포 넘기면 병 먹으면서 이병 달라고 하고. 아니, 일단 먼저 당겨놓고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포가 못 넘어가니까. 공 돌려가지고 마치면은 차가 포 달라고 하면서 두겠습니다. 점차가 너무 많이 나죠? 먹으면 차가 포 달라. 안 먹으면 말고. 마 지켜주고요. 사선 잡고 졸병대 붙이면서 둬도 될것 같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가 먼저 빠지는 것도 둘수 있죠. 장군에 마가 떨어지니까. 할게 너무 많아서. 말을 달라고 먼저 갈까요? 마가 걸렸으니까 마가 나올 것 같고요. 상을 달라고 하면 상이 이제 또 뒤로 들어가야 되죠. 아, 빨리 좀 건네버리고 싶은데. 상 달러 가자. 상이 여기 가겠죠? 갈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딴데 가고 싶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포로 대충 맞대를 버리던가 해야 되겠다. 이건 안 하시니까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10점 미만 만들어 버릴게요. 기분 정리하면서. 오래 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맞대를 버리죠. 같이 먹고, 니도 먹고, 나도 먹고. 먹으면 이거 먹겠죠? 다음에 뭐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얘 죽으니까. 요렇게 두면은 그냥 돌로 먹으면 되죠. 산길입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차로 덥석 먹어도, 차로 먹어도 이기긴 하겠다. 이런 것도 장고 불러놓고 먹는 게 좋죠. 그래야 다음에 앞장보르면서 병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점수가 10점 미만이어서 그냥 끝났네요. 다음에 앞장에 먹으면 되는데, 점수가 10점 미만이라서. 초자복구요. 초자복 홍길 한번 잘 봐두세요. 이마추착길. 마진출하고. 면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려놔서, 포가 걸 수도 있고 장고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먼저 장고 불러서 볼게요. 호가 차를 걸어서 돌 수도 있는데 상에 나가지고 갬블레스니까 응수 보고 한 때리고 합시다. 약화시켜 놓고 가보자. 은근히 포를 좀 겨냥해주고, 지금은 살을 올리는 수, 공을 돌리는 수둘중 하나 좀 넣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살을 올리든가 공을 돌리든가. 아, 저렇게 장구치고 끼우면 마가 뜨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 가볼게요. 마달라고 하고 마가 아마 이렇게 뜰것 같습니다. 먹으면 마가 여기 떠가지고 걸겠다 이런 거거든요. 차가 나갑니다. 마가 못 뜨게끔 하고 먹겠다 물어보고. 지금 마가 못 뜨니까 먹을 수 있죠. 피하면 줄차로 들이대가지고 상작 먹겠다고 두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그냥 먹어보니까 마 뜨더라도 차로 먹죠. 그냥 주래요. 먹죠. 주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여기 또 걸려 있고. 아, 이거 무섭지 않나요? 외통 안 나오나? 일단 이 차를 잡죠. 외통 그림 같아가지고 보내보죠. 먹고 잠군 공으로 먹는다. 앞장통이죠, 앞장. 잘 뒀습니다. 기마죽 찾기, 기마대국이죠? 마진 줄여주고. 기마대국에서는 조잡았을 때 정형을 차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경절 열고 이제 마상이 나갈 수 있게끔 응수를 하는 거고요. 차가 빠르게 나오셨네요. 일단 상이 나가서 병을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죠. 어떻게 두시나 보고. 기마까지 진출. 상이 같이 따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포 해볼까요? 에이. 하울리스 양사등? 아니면 안공포진? 그런 거 한번 둬볼까요? 첫 판인데 좀 안정적으로 안공포진 둬볼까요? 열면 되죠. 이거는 1원짜리 좀 좋지 않습니다. 찾기 열면서 3합 줄여버리기 때문에. 대처하면 되죠. 지금도 이게 기마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수가 좋냐면 상으로 이렇게 병을 때릴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가 걸리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여기 붙는 거죠, 여기. 세 번째 라인. 반면 마포 양방이죠. 망했죠? 마가 빠지면 면포가 죽기 때문에 마가 죽었다는 거죠. 천공을 하기에는 이제 나중에 포를 쓰든가 이러면 위험해지니까 천공하기에 좀 부담이 있고요. 지금 먹으면 이제 여기를 먹는 거죠. 차가 걸렸을 때 먹고. 상이 여기는 못 갑니다. 포가 떨어지니까 먹어버리니까. 그쵸? 여기는 갈 수가 있는데. 마진출 해주고. 이제 귀상이 못 올라가게끔 하고 상이 은근히 귀마를 노린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공을 돌리고 사받고 보는 게 가지고 이 상을 좀 노려볼까요? 사받고. 포분할 합시다, 포분할. 포를 넘겨서 상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먹으면 이제 뭐 차가 먹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먹읍시다. 포를 넘겨서 상을 한번 겨냥해주고. 상을 먹지를 못하죠, 차가 있어가지고. 포분할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 넘겨가지고 포분할 좀 하게. 그리고 이러면 일단 마가 떠가지고 포를 노릴 수도 있겠네요. 포부터 노려볼까요? 병으로 받으면 이병 먹으면 되니까 면포를 노려봅시다. 포를 살리려면 이렇게 병을 받아야죠. 아니면은 마포대를 해줘야 됩니다. 살을 받거나 해서 마포대를 해주고 해줘야 되고. 일단 먹자. 공짜를 일단 먹고. 여기 또 독병을 또 이렇게 넘겨서 겨냥해 볼까요? 병 달라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마가 이렇게 빠지면요 차가 걸리니까 상으로 포를 치지 못할 거거든요. 이 상이 좀 끌어오니까 포를 넘기고 뭐 이렇게 두는 것보다 마가 빼가지고 차 걸어버리고 마가 상을 쳐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먹지는 않을 거거든요. 마가 이렇게 빠지면 차가 걸리니까 차가 옆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그때 마가 이게 상 때려버리고 포가 병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걸릴게요. 쳐버리게. 이거 먹지는 않겠죠. 차 떨어지니까. 차가 이게 먹겠죠. 그죠? 그때 여기까지 치겠습니다. 이게 낫죠? 깔끔하게. 그리고 이 나중에 이게 얘가 면상가든가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 되니까.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서 뭐 차를 걸고 이런 건안 됩니다. 마가 포 걸고 이 차가 그냥 먹어보기 때문에 포장이라서 주황사가 부동이죠. 포가 이렇게 넘으면. 차 걸리면서 마가 포 때리고 수능이 안 됩니다. 그냥 잡사 봅니다. 바로. 상을 겨냥한다는데 일단 마장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상 주고 차가 요렇게 빠져볼게요. 장구침은 지금 통이죠. 차를 요렇게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가 머거품 통이거든요. 응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그쵸? 그때 장구를 부르면은 홀을 넘기겠죠? 장구 불러놓고. 지금은 상이 이제 요렇게 뜨면은 포가 이렇게 삿 때리면서 마가 요 걸겠다 요렇게 좀 있거든요. 일단은 장구남도도 때려주고. 사로 봤는지 포로 봤는지 물어보고 지금은 이거 그냥 상을 살려도 됩니다. 마가 먹으면 마로 먹으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둬도 되고요. 아니면 포를 넘겨서 줘버리고 장구를 불러서 둘까요? 그런 것도 좋아 보이고 줘도 뭐 이기긴 하거든요. 아니면 상을 이렇게 살려버리고 이렇게 둬도 될것 같죠, 그죠? 마가 포를 치면 마로 먹으면서 마포 때려주고 둬도 될것 같고요. 고민되네. 줘버릴까? 포 넘겨가지고 일단 이렇게 둘게요. 그냥 줍시다, 그냥. 깔끔하게. 포장 불러서 한번 넣어보죠. 지금은 이제, 이제나 먹으면은, 면상으로 살리니까, 이렇게 두고, 포장을 불렀을 때, 사로 못 봤거든요. 차가 포 때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상이나 병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마가 떠가지고, 말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요. 사 받으면 차가 포 쳐버리니까 치죠. 외통으로. 마가 빠지긴 위험하니까, 그죠? 상이 나온 수이 정도 줄 겁니다. 마가 나와가지고, 이 귀말을 노리면서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가 먹질 뭐하죠? 포장물이니까. 이제 귀마를 쳐버리면서. 먹으면 사로밖에 못 먹죠, 포장이니까. 포가 떨어지죠? 이거 먹으면 되죠. 일단 먹자. 공을 못 먹죠, 띵띵하니까. 사로 먹으면 포가 죽고. 그럼 살을 이렇게 내릴 수는 있거든요. 살을 내려가지고 차를 먼저 걸고. 차가 포치기도 이거 먹고 이러면 지죠, 장기가. 아무래도. 아, 이걸 먼저 친다. 말을 빼면서 포장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먹게 되는 얘기니까, 먹어야 되겠네. 안 먹을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얘를 먹겠죠. 이걸 쳐도 되죠, 지금. 살을 쳐도 됩니다. 이게 포가 여기 넘어서 장군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냅다 먹어도 되죠. 먹으면 집니다. 똥침 장군에. 안 먹으면 이제 넘어서 장군 부르는 거죠. 공을 지금 돌리지 뭐하고, 포가 있으니까. 상을 뺀 정도 둘것 같은데요. 상을 빼더라도 공 뒤로 넘어가지고 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얘가 또 이렇게 넘어서 도망가는 수가 좀둘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 때리겠다 이렇게 두면 그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포를 이렇게 한번 넘길까요? 아니면 살을 달라고 두 가지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가볼까요? 먹으면 그냥 다음에 통이니까 공으로 먹으면 이거 먹고 외통사업 노려주고요. 저 이렇게 두면은 이제 여기 보내나갈 수가 있죠. 보내나 가면서 여기 외통수 또 똥침 외통 그리고 여기 돌진 외통 양방수 그쵸. 상이 이렇게 떴는데 여기 통이죠. 여기 잘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